어이, 오이야, 어디 있니? 오이야. 아, 우리 오이가 어디 갔지?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 오이 못 봤나요, 오이? 아, 우리 오이 어디 갔냐, 도대체? 야, 버테랑, nope. 뭐하냐? 오랜만이네? 어? 너는 유기? 근데 내 동생 오이는 왜 찾냐? 아니, 오이 찾는데 오이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 갔는지 아냐? 무슨 소리야? 오이는 죽었잖아. 정신 차려, 버테랑. 뭐? 뭔 소리고? 오이가 왜 죽어? 아, 놔. 버테랑이 정신 안 차릴래? 버테랑 파워. 모두들 그동안 고마웠어. 데빌랑 함께 가자. 내가 버테랑이다! 희네 버스 궁금증 해결 테랑테랑 버테랑. 유기야, 진짜 네 동생 오이 어디 갔냐? 내 동생 오이는 악의 근원인 데빌랑을 봉인하면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오이 어딘지 좀 알려주라 빨리. 됐고, 해외 특파원 구독자 알밤벨님이 영상 보내주셨어. 그거나 보자. 우와, 진짜가? 알밤벨님이 해외에서 영상을 보내줬다고? 근데 어떻게 틀면 되는데? 매번 하던 거 있잖아. 어서 타. 오케이, 가지야. 으이씨야, 들어왔다. 유기야, 구독자 알밤벨님이 보내주신 해외 영상 틀어봐! 자, 렛츠고! 웃! 버테랑님의 유럽 특파원입니다. 먼저 버테랑님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세르비아의 메인 스트리트 거리를 좀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거리 중심에는 버스킹을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음악이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오프닝 곡으로 느껴지네요. 이곳 세르비아의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천에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테랑님이 살고 계시는 대구 동성로와도 비슷하게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저렇게 혼자서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은 외로워 보이십니다. 그리고 쉽게 보실 수 있는 쇼핑몰인데 이곳 세르비아에도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미 다 입점해 있습니다. 버테랑님의 채널은 우리 버스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채널이죠. 그래서 일단 도로로 나가서 버스를 구경해 볼 텐데요. 버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한번 도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오그라드 쪽 버스들은 보통 이 보시다시피 트램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상단에 이 전기선을 중심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쪽은 먼저 세르비아 국립극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길은 인민광장입니다. 마일로 왕자의 동상이고요. 이 세르비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민광장을 마주보고 있는 세르비아 박물관입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관광 유튜버 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길을 걸으면서 이 마을을 보여주는 형태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의 3월의 날씨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고요. 가벼운 외투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씨입니다. 박물관을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 인민광장. 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럼 메인 스트리트인 그 식당가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르비아에도 한국 날씨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벚꽃이 피기 직전이고요. 이 야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와 커피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렇게 노천 식당가가 계속해서 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원으로 가는 트리트로는 이렇게 많은 한국의 서울의 명동이나 우리 버테랑님이 살고 있는 대구의 동속로와 같이 이렇게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버테랑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재미난 영상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재밌는 콜라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입니다. 버테랑 세계관에서 저는 데빌량을 봉인하면서 소멸한다는 설정이 있기에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버테랑님이 더 재밌고 더 많은 영상 제작할 예정이오니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이 버테랑 준비됐냐? 오케이 준비됐어! 그럼 가자. 자 들어왔다. 하하 버테랑 드디어 왔구나.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나의 새로운 파트너.